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잠잘 때의 머리 방향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머리 방향을 어디로 두시는지요? 신경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무심코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머리 두는 방향을 두침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이든 철학이든 잠자는 것에 대한 정보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학적 개운법에서 말하는 두침 방향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잠을 잔다면 다음 날의 사소한 일까지도 꼬이는 등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낮에는 눈을 부릅뜨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리한 기운이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시간이야말로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단 두 가지 방향으로만 잠을 자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한살 또는 천살 방향으로 잠자리를 펴고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잠을 잘 때 머리 방향, 두침 방향은 반한살 방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띠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익혀두셔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생활이 편안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반한살 방향으로 두침 방향을 두고 있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틀림없이 틀린 방향인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음이 확실할 겁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12방위를 나타내고 시계와 연관시킨 그림입니다. 시계와 똑같은 방향으로 12지지를 배속시키면 12시 방향부터 우측으로 가면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방위이므로 이를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핵심 가장 중요한 띠별 방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침 방향은 사주학의 삼합의 원리를 응용하게 되는데요. 띠는 세 가지의 띠가 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윗줄부터입니다. 인호술띠, 즉 호랑이, 말, 개띠의 반한사는 미시 방향인 7시 방향이고 신자진띠, 즉 원숭이, 쥐, 용띠의 반한살은 축시 방향인 한시 방향이며 사유축띠, 즉 뱀, 닭, 소띠의 반한살은 술시 방향인 열시 방향이고 해묘미띠, 즉 돼지, 토끼, 양띠의 반한살은 진시 방향인 내시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개운을 원하신다면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청해보세요. 부인은 남편의 띠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반한살 방향이 개운 방향이라면 천살 방향은 그 반대인 폐운 방향입니다. 반한살과 천살 방향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